슬프셨으면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그 월미도에서 많이 불렀었는데 굉장히 우리를 좀 담아놓은 노래 같아. 가사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연 때는 할 말은 아니지만 박수 같은 거 정말 안 치셔도 되고 그냥 안 가주셔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수고 뭐고 인상 쓰고 막 다 해도 좋은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특히나 제일 마음이 우리가 짠할 때 우리의 비애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들 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래 막 부르고 있어 막 어? 빈깡통이 막 대가리들 막 하고 있는데 막 앉아있다가 물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가요. 근데 뭐 국립극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수들 콘서트라든가 이런 데는 다들 이거 봐 얘기하는데 참 이렇게 말을 초를 친다. 아이 가만히 있어 씨. 그래 막 안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니까 뭐 박수 안 쳐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막 아무 때나 하고 막 인상 쓰고 막 저쪽 뒤로 봤는데 나 노래할 동안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죠? 진짜 성의를 봐서. 어떤 아버님도 그러더라고. 야 인마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그러면 가야지 그럼 널 계속 쳐다보고 있냐 그러더라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큰 거는 가야 되지만 소변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의자 보시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절해서 누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냐 그럴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조절해서 누우시면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또 뭐 얘기만 하잖아요. 막 재미난 얘기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야야 빨리빨리 해 노래나 해 이렇게 해. 나 보러 왔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지 꼭 이래라 저래라 그래. 기분 나빠 죽겠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시고 가지 말고 좀 있어주세요. 박수 안 쳐도 되니까 일단 첫 곡 나왔으니까 목을 좀 푼다는 마음으로 박상철의 빈깡통이라는 노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대가리 박아! 세상이 태어나서 한 번쯤 자리 주고 싶은 사람들이 못 내고 막 기다리잖아. 가진 것 없지만 마음도 멜로디 빼고 빈깡통이 나와도 돈 없으면 어디서 모자라면 어디서 나를 나를 놓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 넉넉거리며 살고 싶었다. 무시하지 마라 놀리지 마라
걱정도